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프라이프라넷입니다. 하디 막스맨 랜딩넷. 이 랜딩넷은 고급스럽기도 유명한 영국의 하디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영국의 하디에서 만들어졌나? 브랜드는 영국인데 만든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나 코리아 같습니다. 이 랜딩넷의 특징은 이 매우 무거운 라미네이트 목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무게만큼은 그런데다가 이 랜딩넷에는 보잘것 없이 생긴 검정색 공장형 망이 달려 있었어요. 하디라는 이름값에 비해 이건 뭐 참 별볼일없게 생겼었죠. 이 마감이나 디테일은 좋긴 한데 이 망 하나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망가졌었잖아요. 그래서 이 랜딩넷 망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랜딩넷을 만드는 분에게 의뢰를 했고, 보시다시피 이 어두침침한 랜딩넷에서 이렇게 밝고 화사한 랜딩넷 망으로 바뀌었습니다. 어떤가요? 시중에서 파는 이 공장형 랜딩넷들이 있어요. 이 랜딩넷들의 차이는 사실 뭐 이런 프레임이라던가 프레임의 무게 혹은 뭐 이 안에 손잡이 부분의 재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공장형처럼 이렇게 랜딩넷 망이 달려있냐 아니면 수제로 이 망이 달렸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이나 이 망들은 수제로 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. 사실 공장형은 뭐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,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저가형 랜딩넷들이라도 이렇게 랜딩넷만 바꾸면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또 나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랜딩넷 망은 조금만 배우면 이렇게 저처럼 뜰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뜨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이 망을 배우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. 차라리 그렇다면 손재주가 없는 분들이라도 이 망 하나만 주문해 가지고 바꾸면 충분하게 예쁘게 망을 또 랜딩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, 자, 이 랜딩넷 망을 어떻게 바꾸냐, 아무래도 초보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인터넷 카페에서 보면 거기에 랜딩넷 검색을 하시면은 그 랜딩넷 제작하시는 분들의 카페가 나와요.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랜딩넷을 자기만의 랜딩넷을 주문할 수도 있고, 또 별도로 뭐 이렇게 수제로 만들 수 있는 재료 또한 구매도 가능하고, 이 망도 주문하면 일주일 내로 배송을 해주십니다.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소형 랜딩넷들은 8만원, 이렇게 중형들은 한 10만원, 그리고 대형 약간 한 이거보다 한 크기가 2만원 정도, 한 사이즈들은 한 1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컬러도 직접 고를 수 있고, 또 주문해서 받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리폼하는 데는 정말 저렴하게, 가격은 좀 들어가지만 저렴한 시간에 이렇게 리폼을 할 수 있는 거죠. 3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저가 랜딩넷들을 좀 사서 이렇게 망만 떼어내서 갈면 또 이게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. 하지만 저가라고 해도 요즘 많이 비싸지긴 했습니다. 부담 없이 즐기는 플라이 낚시가 되려면 아무쪼록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접 망을 뜨거나 혹은 이렇게 사기도 했습니다. 어떠신가요? 랜딩넷 리폼 오늘 컨텐츠 좋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.